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강연 최강 1교시입니다. 오늘 강연을 맡을 철학자 강신주라고 합니다. 매번 그렇지만 이게 일반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왔고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책 쓰고 강연하고 책 쓰고 강연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어서 간만에 강연 프로에 나와서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되고, 오늘 테마는 뭘로 잡았냐면은 누가 일을 힘들게 하는가. 요 테마로 정했습니다. 아주 쉬운 테마 같지만 조금 힘든 테마이기도 하고요. 일에 대한 테마들. 시작은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강연을 딱 하게 되면 똑같아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취업을 하고 싶어 하죠. 막 취업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놨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입법을 하든 뭐를 하든. 10년 전에 없었던 비정규직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고 싶은 거야. 옛날에는 안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취업을 막 준비하는 그 젊은 친구들의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취업을 원하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싫어해요, 일을.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들, 여러분의 조카 다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왜 취업을 하라고 그럴까? 다? 왜 직장에 다니라고 그럴까? 다 힘들어하는데. 제가 알기로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떠밀려가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우리가 기껏 얻는 게 사실 뭐냐면은 개돼지랑 비슷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철학자로서 보면서, 그렇죠, 이제 경제학 하는 분들이나 학교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얘기하죠. 그냥 어차피 그게 삶이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그래서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많을 거예요. 그 친구만이겠어요? 선생님,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라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일을 너무 싫어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서부터 한번 고민을 좀 조금씩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자본주의가 발달했지만 우리가 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죠? 예? 그런데 하나의 착오가 하나 있어요. 자본주의 발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공장 돌아가고 자동차 있고 스마트폰 있고 이 시대 말고 과거 시대 보면 가족들끼리 굉장히 시간 많이 보는 거 아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생각해봐요. 겨울에 왜 노동을 해요? 벼를 왜 심어요 거기에? 애들이랑 꿩 사냥 가고 토끼 사냥 가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벼를 심은 다음에도 추수 때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루 가죠.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물이 차오면 물꼬를 터야 된다던가. 나머지 시간에 고스톱도 치고, 예? 농악도 하고 그리 지냈어요. 삶의 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시간을 딱 놓고 보면 자본주의로 건너가면 일하는 시간이 엄청 컸어요. 우리 지금 주 5일 근무라고 그러잖아요. 주요 근무가 그렇게 짧아요, 그게. 옛날에는 그냥 계속 쉬었는데, 결정적일 때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생활이. 지금 여러분들 음악 활동해요? 직장 퇴근해가지고? 못한다고, 지쳐서 자느라고. 근데 옛날에는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농민들이 다 음악들을 했다고요. 판소리도 하고. 근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기껏 그거 느끼려면 또 돈 들어가, 공연장에 가려고.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일이 싫어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자요, 자. 우리가 어느 사회인가 어떻게 됐냐면 소가 됐어요. 소, 가축이. 주말은 축사에 있는 날,
주중에는 일을 해. 그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퍼져 자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슬퍼요 그게. 그리고 부인도 남편을 안 깨운다? 왜냐하면 일요일날, 월요일날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아이랑 놀아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 우리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복이라는 것이 되게 어떻게 되냐면 힘이 없으니까 지치니까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소비하고 공연 보러 가고 그래. 근데 연주는 뭐 안 해. 지쳐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죠. 일단은 그 노동이라는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농촌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아 참고로 지금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 알죠? 정확하게 그분들은 정확한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디 가죠? 촌에 가가지고 어디에 해서 모여서 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화천 같은 데에서도 한 30가구 정도가 모여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서점 같은 거 만들고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도 먹고 선생도 불러서 토론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가 돌아갈 때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노동력만 있어야 돼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기술만 있는 거야. 대학 교육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경영학과 무슨 과 많죠? 그 과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기업이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과예요 다. 돌아보면. 그리고 간혹 과가 있죠 뭐. 제 철학과니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럴 때 우리는 아시잖아요.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냥 갔나 보다.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점수가 낮지만 그 대학에 가서 취업하려고 그랬다가 또. 그러니까 요식행이죠. 뭐 배우는지 아시겠죠? 내가 기술을 배워요? 내가 지식을 배워요? 경영학을 배워요? 고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굉장히 사실 그게 슬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만 취업이 안 되면 안 돼. 그거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 지금 어떤 대도시에 보면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는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배운 게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야. 그런데 해고가 됐어. 그 사람 뭐 먹고 살래요? 예? 분식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뭐가 의미가 있어? 할 게 없는 거야. 버려진 거야 그냥. 그런데 옛날에 농촌 있죠.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 안 했을 때 촌에 노숙자 봤어요? 논두렁에 누워있는 철수 봤어요? 먹을 게 지천인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 기술? 누가 원하는 거? CEO가 원하는 거.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이 원하는 거. 나의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내 노동을 팔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임금을 주는 거야.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냐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용할 사람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힘들죠, 많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테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 일을 힘들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예. 네. 잘 보세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어렸을 때 전혀 그런 어떤 뭐 성적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입학하는 거랑 무관하게 재밌었었던 거 기억나죠? 학창 시절에 교과서 밑에 소설 깔아놓고 읽으셨던 분. 읽으셨죠? 행복했죠? 왜 행복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했던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책을 보는데 왜 우리가 책 보기가 힘든지 아세요? 다 교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아니라 사회에서 원하는 책이고 점수를 따야 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구분하는데 교재와 책이 있어요. 책은 내가 원하는 거야. 교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야. 교재의 특성은 졸리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기 때문에. 책은요, 특징 안 졸려요, 그거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책 살 때 보면 교재처럼 보시는 분들 있다. 재미가 없으면 수독하면 되는데 끝까지 읽어요. 왜냐하면 교재 보던 버릇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책을 읽었는데 뭐 여러 가지 수학책, 영어책 이렇게 공부했던 그거 말고 전혀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 그 책을 봐서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거 있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공부였고요. 거기서 많이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펙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일이 싫다, 공부하는 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지쳐서 진짜 행복하게 공부했던 게 있고요. 진짜 행복하게 일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사회학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회학자? 철학자? 호이징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 서점에도 아마 지금 있는데,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호모 사피엔스처럼. 라틴어는 항상 후위 수식을 해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요.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거니까 호모가 인간이거든요. 휴먼 알죠? 휴먼. 휴먼이랑 거의 비슷해요. 호모가. 호모 루덴스 그러면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 책을 써서 왜 저 사람이 중요하냐면 일이랑 놀이를 구별을 해요. 그와 비유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어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스불을 땡겨요. 이렇게. 왜 땡기죠? 뭔가를 끓이려고. 지금 우리 커피를 타먹는 비유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돼서 불을 켜요. 그리고 커피를 타. 커피는 또 왜 타요? 아침에 잠 좀 깨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 땡긴 이유는 뭐냐면, 철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단, 목적 아시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땡긴 게 수단이고요. 목적은 커피 마시는 거야. 그 다음에 커피는 또 왜 마셔요? 또 그게 또 수단이 되죠. 커피를 왜 마셔? 잠이 깨려고. 요 도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죠? 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재밌게 했던 게 뭐냐면 불장난이에요. 성냥 아세요? 통성냥? 옛날에는 그 지금은 그 업체가 없어져서 얘기해도 될 것 같다. 유엔 성냥이라고 아세요? 거기 잘못 불 붙으면은 펑 해가지고 천정 불탔던 거. 꼬맹이들 불장난 좋아하죠.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를? 그거 아, 왜 그렇게 낭비해요 성냥을? 왜 그렇게 낭비해요? 그 호이징아라는 사람이 구별한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수단과 목적이 분리가 되면은 노동이고. 아, 돌아보니까 일이 그렇다.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는 월급 받으려는 거야. 그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수단과 목적이 같아버리면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다라는 개념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퍼질러져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호이징아라는 사람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다음에 나온 사회학자고 인류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놀이를 잃어버렸어요. 놀이를. 우리가.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농촌 시절은 어땠어요? 놀이가 많았죠? 물론 밭일하고 논일하러 갈 때는 노동은 맞아요. 그럼 100% 맞죠. 뭐 노동이지. 근데 그 시간이 짧았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놀이는 사라졌죠. 여러분들 놀이하려면 돈 써야 된다? 그리고 돈 떨어져. 그럼 또 직장 또 가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놀이 같은 거 아세요? 놀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그 바닷가 같은 데서 폭죽 있잖아요. 폭죽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있다. 폭죽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놀이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왜 그거 돈 낭비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여러분들 꽃구경 갈 때 쌀이 나와? 밥이 나와요? 노을을 볼 때 쌀이 나와? 밥이 나와요? 그거 봐서 뭐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묻고 싶어요. 이 강의 듣고서 무조건 나가서 폭죽이라도 터뜨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폭죽놀이,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갑갑해도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야. 성냥놀이를 했던 그 시절에. 그 재밌던 시절. 그거 자체가 수단이면서 목적이에요, 그냥. 수단과 목적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랑 애자 아세요? 네. 한자로. 네.
그걸 자전의 뜻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서구화가 되니까 사랑해, 러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영어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자의 근원적인 뜻은 뭐냐면 아끼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애자가요, 애자가 인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랑. 우리는 쓰죠. 그 풍습 있죠. 난 당신을 아껴요. 아낌을 받는다. 아낀다. 뭐를 아낀다. 기억나시죠? 사랑, 서양에서 러브라고 하는 것보다 수천 배 지혜로워요. 아낀다라는 표현을 잘 한번 보자고요.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없지만 여기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제가 결혼한 부인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이거 쓴다 그랬죠? 저 이거 여기다 놓고, 저 아유 제 얼굴이 있네? 깜짝이야. TV 보고 있는 거예요? TV 보고 있어요. 남편이, 제가 남편인데 저쪽에서 있어 부인이. 이럴 때 이러는 거죠. 야, 물 가져와. 여기 있거든요. 겪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야, 물 가져와. 이거를 아끼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낀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 아꼈어요? 아들, 딸 아꼈어요? 심부름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낀다라는 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아꼈어요? 안 아꼈다고. 자꾸 심부름을 시키니까 아이가 집에 안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안 아끼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연애하고 뭐 할 때 기억나시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아꼈잖아. 매번 만나자마자, 야, 자판기 커피 뽑아와. 앉아가지고, 어? 여자친구한테 담배 사와.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겠어요? 연애 때도 이러는데 결혼해서는 어떡하겠느냐. 그 말 진짜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들이 했던 그런 말들 있죠.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아끼겠다라는 거야. 아낀다라는 게 뭔지 알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이 여자를 아끼려면 내 몸이 움직여야 되지. 여기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아까도 기억나죠? 불꽃놀이도 뭐야? 그게 재밌으니까. 아까 책 읽었던 거 기억나죠? 교재 밑에 깔려있던 그 책도 재밌으니까, 아끼니까, 그 책을 아끼니까요. 이 사람을 아낀다면 누가 움직여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언제 제일 슬플까? 몸이 안 움직여요, 이제. 아이 밥을 못 해줘. 어떨 것 같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서부터 알아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못 움직이는 거야. 내가 옛날같이 못 움직여. 나이 들을 수도 있고요. 병들었을 수도 있어. 굉장히 슬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안 쓰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얻고 살겠다고 내가 결정을 한 거야. 내가 땀을 더 흘리겠다고 결정을 한 거야.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업히게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이제 속상한 거지. 아끼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 느낌이면 어떻게 되겠어? 나 같은 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들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을 아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짐이 된다고. 거꾸로인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을까? 어버! 이래요. 아낀다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대신 일을 해요. 그 일의 의미가 잘 보셔야 돼요.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업을 수 있으니 좋고, 예? 그냥 애가 아프면 업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의미는 거기서 찾아야 돼요. 사실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집에 전구 있잖아. 전구 고장 나잖아. 전구 고장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남편 부르죠. 남편은 안 아낀다니까. 남편이 잘 때 조용히 랜턴을 켜고 전구를 갈아서 감전이 돼야죠, 여러분이. 그게 왜 그러냐고요? 안 그래. 남편도 그렇게 해요, 그다음부터. 남편이 여러분이 자면
미리 전구들을 체크하기 시작해요. 부인을 아끼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끼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아낄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들이 전구 갈다가 한번 감전이 됐어요. 이렇게 부르르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좀 자주 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들어간다고. 결혼했으니 일을 해. 전구는 남자가 갈아야지.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겠어요? 내가 무슨 공사하는 어? 그런 업체 사람이야? 아끼면 무슨 말인지 알죠? 가족들이든 누구든지 아끼게 되면 들어와.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젊은 친구들이 보면 연애도 안 하려고 그러고 생계를 위해서 막 이럴 때 있죠. 막 취업한다고 그럴 때 당혹스러워요. 일한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남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데. 아끼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100%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요. 너무 좋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그래서 배우자가 다 죽고 나면 홀로 남은 배우자 있잖아요. 홀로 남은 배우자가 아낄 것을 찾아. 개든 화초든. 화초를 왜 길러요, 그거를? 내가 움직일 수 있다? 화분을 들고요. 햇볕 쪽으로 가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아끼는 거죠. 아끼니까 여러분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언제 슬프겠어? 관절염 때문에 못 뜨는 거야.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시들시들해. 그럴 때 어때요, 느낌이? 너무 속상하지. 너무 속상하지. 여러분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걸요? 야, 이것 좀 가져가서 네가 키워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의 감정과 아끼다라는 감정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누가 일을 싫어하나요? 자본주의가 우리 일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억지로 하니까.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일하는 걸 자랑으로 여길 때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가장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있었죠? 분명히 기억나죠?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이게 너무 좋구나. 여러분들 초창기 때 다 신혼 시절에 남편 아낀다. 여기 여자분들 분명히 아껴. 전구도 끼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지나면 너저분해지죠. 어? 남자가 전구를 껴야지. 그러면서 또 나중에 그래. 왜 남편은 술만 마시고 자주 안 들어오나. 안 아끼는데 왜 들어와요. 어? 그 술집에 가서 카페 미스 김이 카페 전구 갈아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끼면 그 사람이 아껴요. 뭐든지 간에. 근데 아낌의 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일하는 게 있어요. 아주 멀리 있어요. 여기, 여기 아내가 있고 저는 아주 멀어요. 여기.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어. 또 들고 있어. 물을 먹고 싶어. 합리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아, 이거 나 지금 이거 놓지 못하니까 여기 물 좀 좀 갖다 줄래? 이것도 훌륭한 사람이야. 이해되죠? 그 정도 납득되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놓고 부인이 깰까 봐 자기가 움직여요. 지금 일하는 거예요? 땀나는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들고 온다고. 몇 분에 걸쳐서 일을 하는 거야. 여기다 놓는 거예요. 먹는 거야. 모르게. 왜 모르게요? 나를 아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사람 힘든 거 덜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와, 퍼펙트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을 저주하게 돼 있어요. 100%.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얼마나 좋은데.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 있을 수 있지. 친정어머니를 아끼면 내가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다 얻고 휠체어 밀어야 되잖아. 아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아끼던 분인데. 반면 그분이 못 움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궁리를 하죠. 안 아끼니까. 나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아낀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일이 있어. 사람 말 믿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당신을 아낀다, 사랑한다. 헛소리예요. 그 사람이 나 대신 기꺼이 몸을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를 보면 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다가 이런 적 있어요. 속았다. 내가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외워요. 사람의 영혼은 행동에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해도 야 그거 가져와 라고 얘기 안 하고 조용히 가서 나한테 시켜도 되는 일인데 그걸 들고 올 때 어떤 아버지가 아유 야 가서 맥주 한 병 사와 할 수 있는데 혼자 조용히 나가요. 그 맥주를 사가져와. 그럴 때 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 나를 아껴요. 그 아들이 집 밖으로 돌까? 이 세상에 나가면요 다 나한테 일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에? 너무 싫거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죠. 사랑 모르게 있죠. 경쟁하고 죽이고 상처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젊은 친구들 중에 황당한 게 그런 거야. 결혼도 안 하겠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일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꾸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돈이 많으면 결혼할래요. 바보들이죠. 상대방은 본인의 돈 보고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을 벌어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여행이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커피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공연장에서 음악 듣는 거야. 돈 벌 것 같아요? 안 벌 것 같아요? 반드시 벌어요. 그거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공부해! 취업해! 이러지 말아요. 사랑하는 걸 찾으면 돼. 애가 여행을 좋아하네? 그럼 여행을 가게 해요. 몇 번 데리고 가. 그리고 돈을 끊으면 돼, 여러분이. 안 주면 돼. 그럼 여행 가야 되잖아. 좋은 거 아니까.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든 남자가 생기든 그때부터 일이라는 건 그렇게 내가 돈 벌어 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야. 아끼니까. 일이 저주스럽나요? 아니, 일 못할 때 슬퍼져요. 어떤 남편이 일을 못할 때 슬퍼지는 거예요. 아,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이 힘들어지는구나. 내가 아끼려고 했는데 내가 짐이 됐구나. 사랑의 묘한 관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 관계를 보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노모 이제 아들한테 국을 못 해줘. 나이 드시면은 우리 사람 몸이 어떻게 되냐면 소모품이잖아요. 이렇게 다 장기가 혀도 그래요, 혀도. 그래서 여든 넘거나 이러면 어머니들이 간을 못 맞춰요. 자기가 맛을 못 느끼는데 이거 답이 없죠. 근데도 또 어미가 할머니가 됐는데 또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딱 먹다가 인상은이라도 한번 쓰면 그날 어머니는 굉장히 그 할머니 슬퍼진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짐이야, 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 만날 때는 잘 먹어야 돼. 연기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속상해. 내가 얘네들한테 따뜻한 밥과 예전에 끓였던 시래기국을 못 끓여주는 거야. 그건 얼마나 슬픈데요. 어른들도 다 알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어떠셨나요? 전업주부들도 간혹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냥 돈이 안 된다고 전업주부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이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직장에 가서 돈을 벌면은 시어머니는요 함부로 못하는데 집에 일한다고 집에 일하는 네가 왜 그래? 뭐 이렇게나 구박을 해.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사랑하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까먹어요. 간혹가다. 그래서 간혹 그럴 때도 있죠. 아이에 대해서 최근에 막 그런 범죄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를 엄마가 왜 생기겠어? 아이를 안 아낀단 말이야. 이 아이만 없으면 직장에 나갈 것 같고 이 아이만 있으면 뭐 될 것 같아.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얘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게 내가 수고스러운 거잖아. 여러분들도 느꼈을걸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 손때 타고 내가 업어주고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어느 날 건드리지 마! 내 기저귀! 이럴 때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업어주려는 걸 거부를 할 때 어때요? 만약에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됐다. 이제 다 키웠다. 편하다. 이럴 거고 그 아이를 사랑했다면 어때요? 속상하지. 마치 나이가 들어서 누워있다가 자식들 음식 못 해주는 느낌처럼.
자본주의가 복잡해요. 자본주의는 사랑의 원리는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경쟁의 원리예요. 철저하게. 그게 심화되니까 아이들끼리도 경쟁하고 뭣도 하고 사랑할 생각도 하지를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저 일은 다 싫은 거야. 일은 생계를 위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까먹기 시작해.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산에 올라갔을 때 사랑하는 친구 다리 뺐을 때 업어주고 땀 흘렸던 거. 그것도 일이잖아. 그렇죠? 날라주고요. 뭐를 해주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이를 잘 키웠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물건 들고 갈 때 아이가 들 거야. 엄마를 아끼니까. 반면 아이가 엄마가 들어. 나 서울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 빨리 버려야 돼. 그러면 나쁜 놈이요. 나쁜 놈. 엄마 안 아껴. 아낀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 대신 일을 하기로 작정하는 거야. 그런데 기꺼이 그 사람 대신 일을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힘들어져요. 많이. 당나라 때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당나라 때 스님이 계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스승이에요. 스승이 좋아야 제자가 좋잖아요. 임재라는 스님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지라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대학원 시절에 찾아봤더니 누가 나왔냐면 백장 스님이 나왔어요. 백장 스님. 뒤에 화면을 보이세요? 한자라서 짜증나죠. 일일부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일하지 않았는데 먹으면 누구 걸 뺏어먹는 거고 짐이 되는 거예요. 집을 청소를 해도 되고요. 지나가는 돌을 쳐도 되고요. 어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도 돼요. 일을 했으면 드셔도 돼요. 누군가를 사랑했으니까. 스님이 얘기했던 말이에요. 일일부작, 일일부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왜요? 일하지 않고 먹으면 누구 걸 뺏어 먹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스님이 그랬다고, 큰 스님이. 할아버지가 돼서 입적하실 때까지 일을 했어요. 내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저 노파가 줬었던 시주했던 거를 그냥 먹는 건데 그게 뭔 자비예요? 내가 사람들을 아끼려고 스님이 됐지. 내가 사람들한테 짐이 되려고 스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교가 자비잖아. 아까 사랑 얘기했죠. 아끼는 거 얘기했잖아. 아끼는 게 뭔지를 백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큰 스님이 있고 상자 스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백장이 대통령이면 상자 스님은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돼. 옆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상자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일하고 고령이잖아. 그래서 쟁기를 뺏었어. 숨긴 거야. 그때 안 드시는 거야. 그걸 찾아주니까 드신 거야. 왜 백장이 그때 안 먹었을까요? 자기가 안 먹기 시작하면 상자도 안 먹어요. 군대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군대가 병장이 있고 상병이 있잖아. 상병 미치자. 상병들이 항상 병장한테 그래요. 병장님 들어가서 쉬세요. 상병 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놈이. 여기서 병장이 뻔히 일하잖아요. 상병도 삽질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사랑이 누구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는 거잖아. 요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권력자들 일 안 하죠? 안 하잖아. 그런데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 가장 큰 스님이에요. 당나라 때 최고의 스님이야. 백장 스님이. 일일부작, 일일부식.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 일할 수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가르침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의보다 이런 게 이렇게 네 글자로 뚝뚝 떨어지잖아. 한번 따라 해 볼래요? 하나, 둘, 셋 하면 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짧잖아. 이것도 못 외우면 문제가 심각하신 거예요. 사실 이 여덟 글자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걸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와요. 아, 일하는 게 살아있는 거구나. 일해서 살아있고 건강하니 먹을 자격이 있구나. 내가 일을 못하면 내 생명력도 없고요. 누구를 사랑해 주지도 못하는 거야.
요 구절을 보고서요. 백장 스님은 책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연대기만 있어. 조당집이라는 책에. 요 구절을 한 20년 전인가 대학원 시절에 계속 꾸며서 일주일 동안 요만 하나인데 와 그런데 이 여덟 글자에 다 넣었어요. 삶이 뭔지 사랑이 뭔지 자비가 뭔지 다. 그러니 며느리가 있거들랑 며느리 부리지 말고요. 그냥 밥얻어도 먹지 말고요. 뭐라도 움직이고 청소라도 하고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한 만큼 그 사람은 편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일하니까 좋다. 막말로 있죠. 건강한데 일 안 하고 누군가한테 얻어먹으려고 하잖아. 그 심보로 살면은 몸 못 움직이면 밥 못 먹어요. 100% 못 먹어요 그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철학이 길게 보는 거라고. 예. 우리 오늘 테마가 뭐였죠? 누가 일을 힘들게 하는가? 일단은 자본주의가 힘들게 해요. 경쟁시키고 뭐하고.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은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알아요. 아마 아들이 만약에 뭐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에 탔으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할 거야. 왜요? 엄마를 위해서 일을 못해. 나는 짐이야. 사랑한다라는 건 당신을 내가 없겠다라는 건데 아들은 없지를 못해.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 입장을 생각해봐요. 엄마 사랑해 미안해요 이 얘기만 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랑 같이 가면 그 연결고리에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계속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젊은 친구들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 사랑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냥 일은 힘든 거고 생계만 하려고 그래. 작은 콩 하나라도 나눠 먹을 수 있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그게 돈이 안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업어줄 수도 있고 진짜 몰래 들어와가지고요. 어? 예를 들어 아들 방에 청소를 살짝 해준 날 있죠. 아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용히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에 가시거들랑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움직이세요. 나중에 되면 몸 못 움직일 때 되면 알아요. 아이고 지금 뭐예요 지금. 몸도 못 움직이고 아껴주고 싶을 때 산책도 지금 걸어요. 그것도 일이니까. 나중에는 걷지도 못해요. 아이가 따가서 엄마 산책 좀 가. 그럼 바빠! 이러지 마요. 나중에는 아예 못 가니까. 일일부작 일일부식이라는 그 여덟 글자를 기억을 하고서 이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철학자가 뭐 제가 뭐 아무리 똑똑해도 그 백장 스님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들을 남겨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일한다라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땀 흘리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고 내가 일도 안 하고 뭔가를 먹으면 누군가한테 나는 짐이 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니 그럽시다. 살아있는 한,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사랑하는 것이 있는 한, 아, 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것들. 아, 단순한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간혹가다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좋대요. 거짓말이거든요. 말로만 좋다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이건 무슨 일이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의 일이 아니고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금 사회에서 아들이 있잖아요. 출근할 때 엄마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면 애가 미친 거예요. 뭔지 알죠? 애가 퇴근을 안 해. 회사가 좋다고. 그건 맛이 간 거예요. 우린 달래야 되잖아. 야 웬만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 예? 돈을 벌어라. 요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면 너무 슬프잖아. 대부분을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요거. 왜 그럴까요? 각자 다른 답. 다른 답 있으세요? 예. 저는 출근길보다 퇴근길에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가
진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뭔가 시계를 자꾸 보게 되고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 이제 좀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소돼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진짜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근데 다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남의 돈을 받고 사는 건 힘드니까 그래도 그나마 출근길이 가벼운 직장들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본인이 좀 원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좀 가볍겠지.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임금이 많아도 애가 갈 때 너무 힘들고 올 때 너무 그거를 막 부모님이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가 거기서 견디겠냐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자명한 것 같은데 철학의 한 특징이에요. 철학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막 개념 외우고 그러던데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느낌이 들 때 우리 무시해, 생각 안 하고. 남편 출근할 때도 잘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언뜻 뭐라 그랬죠? 사람의 영혼은 행동에 있다. 만약에 아들이 회사 가는 걸 막 좋아해, 막 너무 일찍 가. 옛날에 막 깨워가지고 내가 시켜가지고 보냈는데 회사에 여자를 만난 거예요. 100%야 그거는. 100%야 그건.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렇다고요. 그거 행동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몇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남으면 돼요. 모든 강연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딱 건지면 될 것 같아. 일일부작 일일부식을 건지셨던 분도 괜찮고 놀이하는 거 있죠? 예? 놀이와 노동의 구별, 그거를 한번 건져서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 사랑이라는 게 아낀다라는 뜻이라는 거, 예,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도 되고요. 어디를 가든 간에 오늘 강의했던 그 전체 흐름 속에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강의 들었던 거랑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한번 질문 좀 해보시죠.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 예. 아, 동네에 사는 김대읍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면서 살면은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면서 살아갈 경우에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걸 하는 결과물이 내가 먹고 사는데 괜찮아.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나는 판화를 만들고 싶어. 판화 만들려면 안 팔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시인들 시 쓰기 좋아하는데 시집이 안 나가. 그러면 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돈도 많이 벌면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판화를 만들어. 이건 좋아, 안 팔려도. 그런데 이걸로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딴 데서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 돈 벌어서 이거 해야지. 이게 일이어도 되고요, 판화여도 되고, 여행이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돼요. 이것까지는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 가지고 먹고 사는 것까지는 시대를 잘 만나야 돼. 왜냐하면 그게 또 호응이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데 그 결과물을 남들도 막 갖고 싶어 하니까 비싸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됐을 때도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게 있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사랑을 같이 나눌 사람이든 일이든 여행이든 뭐든 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살만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게 견딜만하다라는 거죠.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 일만 해. 그럼 여기 딱 가. 자요. 쉬어. 밤이니까 소처럼.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반일해. 그리고 가서 쉬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아이들이라든가 조카들이 있으면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니? 제가 얘기했던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 좋아하는 게 명확해지면 아이는요 돈을 법니다. 저 그거 알거든요.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옛날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안 올라가지만 그거 올라갈 때 보면 한 3-4천만 원 드는데 그 사람들 막 알바해가지고 2-3년간 돈 모아서 거기다 다 쏟아부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할 때 어떻게 일할 것 같아요? 막 알바하지만 아 돈이 찬다, 조금 있으면 히말라야 간다 이 생각하는 거랑 좋아하는 것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그 옆에 있는 사람 어때요? 그냥 다음 생에는 잘 태어나야지 이러고 있다고. 최악이 뭔지 아시겠죠? 세 단계가 나왔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최상. 그런데 그건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돈을 못 버니, 그걸로는 그걸로만 하면 굶어 죽으니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걸 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은 그냥 일하는 거예요. 소처럼 왜 돈 버는지도 몰라요. 그냥 왜 이유를 몰라. 모든 돈 버는 이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이에요. 대상이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어 봐요.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잘 번다면 그거 무슨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 때때로 돈 벌다가 사랑과 우정을 다 놓치는 사람들 너무 슬퍼요 보면.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 저 친구한테 삼겹살 사주려고 내가 월급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려요. 너한테 삼겹살을 사주면 내가 돈을 못 벌어. 뭐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러면 최하의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들이 있잖아. 그럼 밀어줘요. 야 그걸로 어떻게 돈이 되냐 이러지 마요. 안 되면 그거 진짜 좋아하면 아이가 돈도 번다?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 근데 애초에 끊어버려. 돈 안 되니까 끊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는 어떻게 살겠어? 우리처럼 사는 거예요. 기성세대처럼. 그냥 일하고 이러고 살아. 왜 일하는지 몰라. 오늘 강의가 그냥 하나의 책이라 그러면 책 쓸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제목 정해요. 여러분들 보는 순서는 거꾸로 해요. 본문 쓰고요. 엔딩 쓰고요. 프롤로그 쓰고요. 머릿말 쓰고요. 그 다음에 제목 따라. 제목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왜 글을 못 쓰냐면 제목을 먼저 정해서 그래. 한참 쓰다 보니까 글이 3000포로 가죠. 그냥 자연스럽게 쓰다가 야 이거는 이 제목을 달아야지 그러면 되거든요. 시인들도 시 쓸 때 시집 제목을 시 제목을 쓰고 시를 쓰는 게 아닌데 아마추어들은 시 제목을 써. 그리고 가다 보고 한참 쓰다 보면 3000포로 가죠. 그냥 쓰다가 싹 마무리하면서 이 이름을 달아야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름 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이게 강의가 끝났잖아요. 이걸 다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강의를 책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이게 제목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일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교재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친구 만나서 그런다 또 카페에서. 일은 삶과 사랑의 증명이다 딱 이래요. 그러면 친구가 물어봐 무슨 소리야 그러면 또 대답 못하잖아. 예. 네. 근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를 제목을 딱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말 백장 스님이 일일부자 그렇죠? 일일부씩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이라는 건 삶과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증명할 도리가 없고 사랑을 증명할 도리는 없어요. 진짜 행복할까 지금 아이들이? 공무원 가서 행복할까? 그리고 그렇게 되고 뭐 하면 행복할까? 그거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 제가 봤었을 때. 그리고 바닥에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다 사랑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최고 곳은 사랑과 자유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뭐 그런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인도시 강신주였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